통통 튀는 매력과 감성 연기, 폭풍 가창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배우 김지우. 2013년 스타 셰프 레이먼 킴과 결혼해 예쁜 딸 루아나리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엄마 해봐. 엄마. 엄마. 딸을 사랑하는 만큼 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그녀를 오늘의 공감품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정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릴 라이브토크 부모입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아이들 모두 무탈하고 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저희가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그 2017년을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정말 뭐 TV 또 영화 뮤지컬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이런 엄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지우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만나 뵈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손맛 좋은 남편하고 사는 재미는 어때요? 살이 짜요. 아 맞다. 살을 얻을 수 있어요. 살을 얻어서 한참 동안 살 빼느라고 막 고생하셨던 그런 얘기도 언젠가 봤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그 말 믿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네 살을 뺐죠. 몇 킬로 빼신 거예요? 만삭 때보다 19kg 뺐어요. 19kg요? 네네네. 네, 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야 드디어 새해 첫날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자 오늘 김지우 씨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고민 네.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조선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이석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름이 일단 다른 네. 아이들보다 이름이 두 배예요. 그렇죠? 좀 특이하죠. 김루아나리. 네, 루아나리예요. 어떤 뜻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남편이 아무래도 그 신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 로마 신화, 뭐 북유럽 신화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 그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이름이 루아예요. 네, 그 루아의 루아와 그리고 나리 같은 경우는 저희 신우이 언니가 집에서 불리는 아명이 나리예요. 아, 네. 순수 한글이거든요. 백합이 순수 한글로 나리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루아나리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네. 해서 남편이 지었어요. 이름이 정말 크네요. 네. 진짜 근데 이름답게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요. 아이고, 얼굴이 근데 우리 레이먼 김씨하고 엄마하고 반반이 딱 섞인 모습이 딱 보여요. 그나마 요즘에 좀 저를 닮아가는 거고 점점 더 예뻐지고 있고 태어났을 때는 정말 레이먼 김 두 명이었었어요. 똑같았어요 둘이서. 진짜. 아니 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아까 눈썹을 보고 너무 놀란 게 네네네. 눈썹 잘한 게 아빠랑 너무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아요. 네. 아빠가 또 이렇게 닮은 구석 많으면 진짜 예뻐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는데 겉으로 티 안 내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그냥 나 닮은 안 돼 이러면서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되게 좋아해요.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얘기만 들어도 이 새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느껴집니다. 네.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부터 이미 댓글창에 우리 지우 씨 너무 반갑다고 네, 환영한다고 댓글도 정말로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라이브토크 부모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EBS 육아학교 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은요 방송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댓글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질문 남기시면 저희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저희 멘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바일톡톡 부모단에는 인터넷 카페 우아맘스 회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지우 씨의 고민을 함께 나눠봐야 할 텐데 네. 사실 뭐 너무 단란하고 잘 지내고 계시고 살도 다 빠지셨고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제가 약간 유난스러워요. 저는 제가 유난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애기한테는 모든 거를 다 엄마가 해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일을 하러 나와 있지만 네. 일을 하러 나오는 것 그리고 하다못해 애기 것 때문에 급하게 앞에 뭐 사러 나갈 때도 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내가 애 곁을 잠깐 떠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책감이 든다. 네. 그런데 벌써 이제 우리 루아가 24개월이면 네. 네.
2년 정도만 키워봐도, 아, 내가 아이와 항상 이렇게 붙어있을 수는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느끼는?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너무 큰 존재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인생의 조력자셨고, 항상 너무너무 완벽한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뭐 엄마면 엄마, 밖에 나갔을 때는 너무나 젊어 보이기 때문에 언니예요라는 얘기를 들으실 정도로 네. 자기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엄마적인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만큼 못해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부족함을 느끼진 않을까? 나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는데? 라는 거를 자꾸 이제 제가 자라왔던 모습이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루아한테 엄마, 이 두 엄마의 모습을 제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양육의 대물림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그런 모습들을 나도 좀 따라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좀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갖게 된다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한테 위대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목을 친정 엄마와 비교하게 되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평소에 저희 그 육아학교 앱 Q&A 코너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들을 나누셨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골라봤는데요. 초보 엄마예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던 분입니다. 결혼 5년 차 두 살 아이를 둔 초보 엄마입니다. 마음만 앞섰지 매일 실수를 하다 보니까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저희 친정 엄마는 정말 100점짜리 엄마였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아이가 클수록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아이가 셋이에요. 5살, 4살, 2살. 아이가 많다 보니 일일이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괜히 많이 나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TV를 보면 대단한 부모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비교하게 되는데 좋은 엄마가 되는 법 가르쳐주세요. 라고 올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우 씨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요.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아이를 거의 연년생으로 셋을 낳으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우 씨가 생각할 때는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게 정말 딱하니 정해져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요. 제가 자꾸 좋은 엄마라는 기준을 너무나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줘야 되고 제가 옆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을 때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 아이를 낳고 초반에 이제 제가 7개월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약간 남편이랑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괜찮아, 저희 남편은 괜찮아, 마음 그렇죠. 편하게 가져도 돼. 당신도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야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맙거든요, 지금도.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건데요. 저는 정말 좋은 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던 게 모유수유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유수유를 못하면 안 하면 나쁜 엄마다. 근데 저 아파서 못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끊어서라도 이 아이를 먹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정말 좋은 엄마가 된다는 건 엄마들에게 너무나 큰 그 가혹한 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모든 엄마들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 집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좋은 엄마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뭔가 불안감이나 아니면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나중에는 양육할 때 지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네.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치는 거면 다행인데 네. 지치면 어떻게든 옆에서 또 이렇게 힘을 으쌰으쌰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죄책감까지 든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엄마들이 아이가 아프면 나 때문에 아픈 것 같고 왜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조금만 예를 들어가지고 행동이 조금 다 어차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아이 옆을 지켜주지 않아서 얘가 약간 이런 것들이 과격하게 표현이 되는 건가? 네. 근데 보면은 애들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괜히 과대하게 저 자신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딱 얘기를 들으시면서 옆에서 조선미 박사님의 눈빛이 팍팍 빛나고 계세요. 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일단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는 사람이 똑같이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김주 씨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매 순간순간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딴 데서도 그렇죠. 일도 그렇고 뭐 아내 노릇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금 피곤한 것도 있어요. 예, 실제보다 많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게다가 이제 잘하신 분이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잘해야 된다는 마음 더하기 엄마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고 기준이 매우 높아져 있으니까 뭘 할 때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죄책감, 뭐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엄마들, 우리의 엄마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애를 오랫동안 키워보셨으니까 네. 경험이 많으신 거잖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그 기준을 너무 높이 잡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육아를 하는 이유는 기준이 너무 높고 그 기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이제 완벽주의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친정엄마의 양육 스타일을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따라하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물러나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양육하는 방식이 우리 엄마한테서 대물림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주변의 어떤 그런 양육 방법들을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네. 그런 태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임맘님께서는요, 김지우 씨랑 같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요. 또 아까 제가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냥 엄마라는 것 자체가 좋은 엄마 아닐까요? 라고 얘기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멘탈이 아주 강한 엄마들도 네. 계신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질문하기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이 끝나서도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죠. 투표하기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질문은 좀 힘드네요. 뭐라고 생각하기가 나는 좋은 엄마다? 라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보기는 어떤 게 있죠? 네, 1번 그렇다, 2번 보통이다, 3번 그렇지 않다입니다. 아, 우리 지우 씨는 몇 번이세요? 저는 보통이다로 갈까 봐요. 네. 네. 조소민 박사님의 답변은 저는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애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는 정말 운이 좋다.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집에 골프채 없으니까 골프채를 안 때리고. 시험 점수 갖고 절대로 네. 뭐라고 한 적 없고. 이 정도면. 선생님 리허설 할 때처럼 얘기해 주세요. 매우 좋은 엄마입니다. 그렇죠. 매우 그렇다. 무기는 예, 없었으나 나는 매우 그렇다. 우리 이석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저희 애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좋은 엄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1번, 네. 네. 저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그렇죠. 거죠. 나는 좋은 엄마다. 너희는 좋은 엄마를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대로 그냥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지우 씨의 어머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네네. 저희 엄마는요. 원래는 아나운서가 꿈이신 분이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굉장히 솔직히 미모도 저보다 훨씬 예쁘시고요. 아직까지도 해외여행을 가서 바닷가를 가면 비키니를 입으실 정도로 몸매 관리도 정말 열심히 네, 하시고 네. 굉장히 자기 관리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를 하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자기 꿈을 포기를 하고 저와 저희 남동생을 키우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단적인 예로요. 저는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갈 때 하루도 월화수목금 중에서 같은 반찬을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 정도로 저는 그래서 너무 그런 엄마의 그렇구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 나도 나중에 저런 엄마가 돼야지. 네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 낳고 나서 엄마, 나는 엄마의 반만큼만 엄마 노릇을 해도 성공한 엄마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정말 엄마로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자꾸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